5도 차이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최고점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최저점과의 편차가 제법 큰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뭐 엑시노스가 약간?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S24 시리즈 성능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칩셋이 좀 다르게 들어갔잖아요. 울트라에만 스냅드래곤이 들어갔고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엑시노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내 사용자분들이 특히 또 성능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왜 이 사이 간에 차이를 두냐, 왜 또 똥시노스 넣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두 칩셋 간의 차이가 실제로는 얼마나 나는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각각 벤치마크 성능 테스트를 돌려볼 거고요. 실제로 성능 차이가 얼마큼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S24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먼저 Geekbench 6부터 돌려볼게요. 제가 지금 S24 기본형과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 7번 정도 돌려본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본 결과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CPU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각각 알려드릴게요. S24의 최저 스코어는 싱글코어 2023점, 멀티코어 637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 스코어는 싱글 2134점, 멀티코어 6726점이 나왔어요. 플러스의 경우 최저 스코어 는 싱글 코어 기준 2046점, 멀티 코어는 6497점, 그리고 최고 스코어는 싱글 기준 2144점, 멀티 코어는 6701점이 나왔습니다. 울트라의 경우는 최저 스코어 싱글 1685점, 멀티 6356점, 최고 스코어는 싱글 2306점, 멀티 7177점을 기록했어요. 엑시노스가 들어간 기본형과 플러스의 경우 CPU 테스트에서는 뭐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울트라는 엑시노스보다는 최고점이 조금 더 높긴 했 지만 최저점과의 편차가 제법 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평균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S24와 플러스는 싱글코어는 약 2080점, 멀티코어는 6550점 정도였어요. 그리고 울트라의 평균값은 싱글 1995점, 멀티코어 6766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한 테스트에서 단순히 최고점으로만 본다면 이게 차이가 좀 나는 게 맞는데 여러 번 돌려보면서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뭐 생각했던 만큼의 그런 차이는 나지 않는 모습이 이어서 GPU 오픈CL 테스트 결과도 보면 S24 기본 모델의 최저점은 12909점, 최고점은 15466점입니다. 플러스의 경우 최저점은 13371점, 최고점은 15577점이었어요. 울트라는 최저점 13164점, 최고점 1512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평균값으로 본다면 엑시노스 2400은 14200점대가 나오고요. 스냅드래곤 8 3세대는 14150점대가 나왔습니다. 오픈CL 테스트 결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였는데 기본 모델과 플러스에 들어간 엑시노스가 오히려 조금은 더 높은 모습이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GPU 테스트의 경우 사실상 별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는데요. 그냥 뭐 엑시노스가 약간 정말 근소하게 좀 높았다, 뭐 사실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도 돌려보았는데요. 기본 모델의 최저점은 2506점, 최고점은 4051점이 나왔어요. 플러스는 최저점이 2632점, 최고점은 4066점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울트라는 2886점, 4812점이 나왔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울트라가 최고점과 최저점이 모두 다 높게 나왔고요. 안정성 면에서는 오히려 엑시노스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도 기본 모델과 플러스는 10에서 29프레임까지로 나왔고요. 울트라는 12에서 34프레임까지 나왔습니다. 중요한 온도를 또 보면 기본과 플러스는 46도, 47도까지 올라갔고요. 반면 울트라는 42도까지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울트라의 베이퍼 챔버 크기가 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발열에서는 확실히 울트라가 조금 더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테스트하는 동안 기본 모델은 14% 감소했고요. 플러스는 12%, 울트라는 11% 감소했습니다. 울트라가 감소폭이 가장 적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3D마크 같은 경우는 약간 게임 환경 같은 곳에서 이제 테스트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제가 좀 돌려보다가 좀 중요한 걸 한 가지 깨달은 게 울트라가 온도가 이 다른 모델들보다 좀 더 낮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기계, 뭐 컴퓨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 프로세서에서 이 온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온도가 높으면 성능이 저하가 되거든요. 이런 현상을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이제 기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성능을 낮추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실 원신 같은 이런 고사양 게임들 있죠. 이런 게임들은 조금만 돌려도 이제 기기가 어떤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좀 뜨거워지는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류의 게임들이 결코 플레이 타임이 짧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좀 게임을 좀 오래 한다,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번에는 이 갤럭시 S24 울트라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5도 차이라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도 베이퍼 챔버가 역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인 S23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 비해서 이번 S24 시리즈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해요. 이 베이퍼 챔버의 사이즈가. 물론 S24와 이 플러스 모델도 게임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사양을 가지고 있긴 해요. 다만 내가 고사양 게임을 좀 장시간 하는 그런 유저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베이퍼 챔버 사이즈가 가장 큰 울트라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벤치마크 테스트로 성능들을 좀 자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옛날에 엑시노스, 그 똥시노스라고 흔히 불리던 그 엑시노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래도 이번에는 제법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를 분명하게 체감을 하실 겁니다. 아직까지 스냅드래곤과의 한 몇 퍼센트 이 근소한 차이가 나는 거는 솔직히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다, 뭐 둘 다 성능 좋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리셨길 바라고요. 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 버튼도 당장 빨리, 그리고 이벤트도 참여해 주실 거죠?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